이번에 4.13 선거에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근데 왜 그걸 왜 돈질 투자를 써서 투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찍표인데. 여간 우리가 다 투표를, 특별히 요번에 20대가 많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도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는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대 상황이나와 어떨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딱 맞을 때도 있고 시대 우리 시대 우리 지금 우리 한국 시대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찰도 하고 관심 있게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치르면서 특별히 이 본문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우리 마지막 절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예, 선지자의 죽음으로 이야기 끝나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때라고 우리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영종조와 비슷한 그렇게 흡사한 왕이 유다의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16대 왕입니다. 16대. 이 마지막 시드기야는 20대 왕이에요. 자, 그러면 16, 17, 18, 19, 20. 그렇게 지금 왕이 내려오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17대 여호아스가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BC 609년에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고 나선 그의 후계자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 바로드고가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유배를 시키고 폐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좀 얼떨떨한 아들 여호야 김이 18대 왕으로 3개월 만에 왕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 왕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이렇게 바칩니다. 나중에 점점점 바벨론이 커지고 그래서 이또이 애굽과의 사력 속에서 이 여호야김만 자기 아들 여호야긴 이게 이름이 아버지는 김이고요 아들은 긴이에요. 니은 받침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래서 18대 19대가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더 점점 강성해지면서 바벨론한테 또 침공을 당하는데 이 아들이 죽고 다시 바벨론에서 왕을 세워요. 그게 오늘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아들에게 내려왔다가 다시 삼촌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 18, 19 건너뛰고 20대가 다 요시야라고 하는 16대 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계속 왕이 되는 것은 그만큼 짧은 세대에 왕이 바뀌어가고 아주 격변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4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제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이 목전에 와 있는 거죠. 나라가 이 점점 이 열강들 밑에 있는 애굽 세력과 그다음에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 세력,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그 바벨론이 강성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귀한 은혜, 귀한 기회가 있어서 우리 세연이, 세진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이제 그 양효순 목사님이 맡았던 시간 대신에 가서
이 중국의 이해와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2시간 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2시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한 20, 20시간 정도 이번 기회에 내가 중국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한 3주 전부터 이제 중국 역사책 많게 이렇게 읽고 그걸 정리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거든요.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중국이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열강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 아편 전쟁 이후에 1841년 아편 전쟁 이후에 영국에 의해서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소위 중일 전쟁 1940년 그 37년도에 있었던 중일 전쟁까지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열강에 의해서 완전히 물어뜯기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지막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을 때, 이 마지막 왕, 이 시디기야가 지금 왕이 된지 4년째 됐습니다. 이 4년째 되니까 바벨론이 이막 와서 전쟁에 이기고 막 그렇긴 하지만 아직 구세력 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사이에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년 때 친애굽파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그동안은 애굽을 바라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다 애굽파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얘기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제 몇주 전에 한참 됐는데 그걸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냐면 병자호란 때 우리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포위되었죠. 청나라에서 중국 청나라에서 청태종이 청나라를 일으킨 누르하치 아들입니다. 청태종이 조선을 동짓달에 추운 동짓달에 압록강이 얼은 그 압록강 얼어 있는 그 강을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이 인조 임금이 그 속에서 완전히 갇혀 있죠. 그때 그 남한산성 안에서 주화파와 주전파 화친을 맺어야 된다. 빨리 평화하고 해야 된다는 주화파와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파. 주화파와 주전파의 싸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먹을 것도 없고 남한산성에 식량을 비축해 놓지 못했죠. 거기서 견딜 만한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왕비 세자를 강화도로 피신시켰는데 강화도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헐레헐레한 병사들이라 이 강화도를 지키는 장수들이 이 경계 또그 안에서도 이전투구하느라고 이 강화도 섬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청나라 군사들은 제대로 이 바다를 약한 병사라 이 바다에 가면 강화도에 가 있으면 안전하겠거니 했는데 그만 강화도가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세자를 끌고 왕비를 끌고 이 남한산성 밑에 와 있죠. 남한산성 밑에서는 이 조선의 여자들을 매일같이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데 밑에다가 천막 쳐놓고 천막이라는 게 지붕 있는 천막이 아니라 지붕 없는 천막, 가림막만 있는 그 안에서 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나중에 인조 임금이 항복하러 갈 때는 그 수항단, 항복을 받는 단이에요. 이 3층으로 단을 쌓아놓고 맨 위에 청태종이 앉아 있죠. 조선 임금 인조는 걸어서 어디 말을 타고 갑니까? 이 걸어서 가서 항복을 하러 가는데 그길 옆에 누가 있냐면
조선의 여자들이, 끌려온 여자들이, 겁탈당한 여자들이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지도자들,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남자들, 어른들을 때문에 조선의 안위자들이 그렇게 당한 거죠. 나중에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약 20만 명 정도의 조선의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자기 아내, 자기 딸을 사옵니다. 전쟁 포로니까 다시 가가지고 그걸 돈을 지불하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향녀라고 합니다. 환향녀. 근데 나중에 그 말이 가서 청나라에 가가지고 그 오랑캐들한테 완전히 더럽혀진 여자. 그래서 그게 환향녀라고 하는 욕이 되죠. 사실은 욕할 게 아니라 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때 만약에 인조가 이 그냥 끝까지 싸운다. 이 아무 힘도 없으면서 병사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버틸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면서 끝까지 주전파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해서 청태종한테 끝까지 항거했으면 아마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아마 그렇다면 그때 조선은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록 임금이 온갖 수욕을 당했어도 내려가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진 않았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새롭게 청나라와 군신관계, 그 전에 있던 정묘호란 때는 형제관계를 맺기로 했는데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배반을 하니까 청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군신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명나라에 조공바치던 것을 끊고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병자호란 이야기에서 항복한 인조에 그리고 그것을 이 주합파 빨리 화친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주합파들의 주장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다. 나의 종. 그래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의 표현에.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예레미야가 매국노 같고 그리고 지금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애국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2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지난주에 26장 설교를 했거든요. 2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상징 행위, 자기 몸으로 롤플레이 하는 거 있죠.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연기를 해서 하는 겁니다. 27장은 그 몸으로 하는 연기입니다. 뭐였냐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가져다가 멍에와 줄을 가져다 우리 27장 한번 보십시오. 27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예레미야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예레미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 줄과 멍에로 자기 몸에 건다는 거예요.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예.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줄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멍에를 씌울 것이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멍에를 씌울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된 살아온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모압,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게 다 유다 주변에 있는 작은 군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애굽이 제일 큰 나라였고 유다가 조금 중간 정도였고요. 그 주위에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있고 시돈과 두로는 아주 작은 요즘식으로 하면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정도입니다. 군소 나라들을 이 유다 시드기야가 조금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모압이나 에돔 이런 사람 나라들을 꼬들깁니다. 그리고 시돈과 두로의 힘을 모아서 소위 주변에 있는 군소 국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에게 항하려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반 바벨론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28장에 가면 바벨론이 이제 얘네들이 자꾸만 조그만 나라들이 모이니까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시드기야 4년인데 그 이후에 시드기야 9년에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시드기야 9년에서부터 3년 후에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이런 거 다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11년에 3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서 지금 반 바벨론 세력을 만들려고 반 바벨론 연합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찰나가 지금 이 시드기야 4년이에요. 이때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시드기야를 부추킵니다. 부추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28장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네 목에 메라. 줄로 메, 그 여러분 포로 끌고 갈 때 목에다가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있죠? 그겁니다. 목에 줄과 멍에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걸 했더니 지금 하나냐는 그게 아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바벨론 침공이 사실은 마지막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금 1차는 그의 자기 형 여호야 김 때 일이 있었고요. 그 일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왕이 물려진 것이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년 시드기야 4년 때 다시 한번 살짝 또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처럼 완전히 나라를 망하진 않고 위협을 하고 포로로 잡아 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을 부추기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내가 2년 안에 2년 여기 보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그 1차 포로 때 빼앗겼던 성전의 보물들을 내가 다 찾아올 것이다. 되돌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이 여호야김이 18대 왕이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 이 여고니아가 여호야긴 19대 아들 19대 왕이 됩니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명예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냐의 말입니다. 바벨론 왕을 꺾고 빼앗겼던 포로들을 잡혀갔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때 빼앗긴 물건들을 내가 다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과 지금 하나냐의 말을 중에 어떤 게 더 애국적으로 들립니까? 어떤 게 또 그 어떤 말에도 가슴이 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래 애굽의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론 이제 막 잠깐 일어나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가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때 애굽이 원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임진왜란 때 사실은 명나라가 원병을 보낸다고 약속을 그걸 얻어놓잖아요. 그런데 이 명나라에서 장수가 왔지만 제대로 싸움도 안 하고 오히려 이 조선의 이 군량만 축내고 있고 오히려 선조 임금이나 이순신 장군의 작전을 방해하고 이런 역사도 있죠. 애굽이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이때 바벨론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미련한 이 시디아가 마지막으로 한가한 것이 3차 포로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예, 하나냐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아, 이게 선지자 말하는 거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노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예, 그야말로 소원하는 거죠.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걸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우리 같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로 뭐라 뒤에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겠어요? 믿습니다 했겠죠. 이때 방언기도 하고 이때 통성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번에 송선 그 이 출구조사 결과가 기독 자유당이 비례대표 0명에서 2명까지 된다라고 처음에 최초의 사전 그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는 안 하기 때문에 결과가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일 것만 하니까 처음에는 이 2명까지 된다고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2명이 되다니. 아니 이런 그래가지고 2명이 되면 도대체 누가 되나 하고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이번에 기독자유당은 지역구에서는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오로지 전략은 비례대표, 전국구 비례대표에서만 그것만 바라다 보고 하는 거였습니다. 전국구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을 만드는 이유는 지역 대표로만 뽑으면 지역의 이슈들 혹은 또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전국구 비례대표는 어떤 우리 국가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그들의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비례대표고 그것은 공당에서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이 된 정당 혹은 당선이 안 됐어도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전국적인 투표가 3% 이상 득표를 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비율로 따져서 인원을 배분을 하죠. 비례대표가 이번에 47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에서 2명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비례대표가 도대체 2명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기독자유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 있더라고요. 그중에 1번 이윤석이라고 하는 옛날 민주당 그 국회의원입니다. 아직까지는 현역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지만 그 사람은 전과가 있어요. 전과를 조회를 해봤더니 뇌물수수로 징역 2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저 전라도에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그냥 사장입니다. 그런데 전과가 6범이에요. 전과 6범 중에 3번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10개월, 두 번은 1년, 1년씩. 그리고 3번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이 추천이 됐는지 알 수 없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추천이 2번으로 추천이 되지 않았겠냐. 1번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독자유당에서 내세운 정치 이슈는 공약은 딱 세 가지입니다. 물론 더 있었겠지만 광고하고 떠들고 주로 밀었던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슬람 문제고 세 번째가 이 간통법, 간통죄, 간통죄를 다시 부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성애 저도 반대합니다. 동성애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총선에서 그것이 한 공당의 첫 번째 이슈로 마치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하고 하늘 정도로 동성애가 그런 문제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성애 쪽에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때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성의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이 동성애가 아주 창궐했던 나라 도시였고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소돔 S-O-D-O-M 소돔이라는 말에다가 Y자를 하나 더 붙이면 소돔이가 되는데 소돔이가 무슨 뜻이에요? 소돔이가 되면 남색이 됩니다. 남자들끼리의 동성애가 돼요. 소돔이가 남색이라는 단어 맞죠? 확인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던 것으로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고 동성애는 자연의 법 생명의 원리에 어긋난 일이다.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기독교가 주장합니다. 로마서 2장에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대하는 것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메시지를 기독교가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것이 동성애 때문에 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들은 침묵하는 목사들은 마치 뭐 이 불의에 굴복하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나와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번에 선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9절 에스겔서 16장 49절 다 찾으셨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돔이 풍성한 번영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번영, 그들의 풍요로움 속에 그런데 극과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 거만하고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동성애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런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런 것이 소돔의 죄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이러한 죄악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입니다. 뿌리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뿌리가 자기 탐욕이에요. 그래서 풍요와 번영 속에 자기 것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왔던 그 천사들을 남자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이 롯의 집에 왔던 그 나그네 그 사람들을 이 소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새로운 먹을거리가 나타났잖아요. 새로운 먹이가 나타났으니까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상관, 우리말 성경은 상관하리라. 그 새로운 그놈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래서 상관하겠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we will sex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섹스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남을 압제하고 강제하는 삶, 폭력적인 삶의 결과가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뭐냐? 탐욕입니다. 뿌리가 뭐냐? 죄악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는 번영, 풍족함, 태평함 이것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번에 기독자회당이 내세운 동성애 이슬람 저지도 저도 이슬람이 막 창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그런 전문 뭐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방법이 꼭 그런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간통죄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정말로 그런 문제의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내세우든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갑자기 토요일날 문자로 다 돌려서 교인들을 내일 예배가 없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서울에 있는 온 교회에 흩어져서 기호 5번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선거운동하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쌍이 3,000명이 그 지난 10일날 주일날 자기네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기호 5번 이번에는 기호 5번 해가지고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63% 나왔어요. 3%면 되는 거예요. 3%면 근데 2.63% 안 됐죠. 그런데 기독교를 표방한 정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자유당 말고 기독당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가 0.54% 나왔어요. 합치면 3% 넘는 거예요. 다음번에 어떻게 될런지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큰 빌딩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는 것이 TV에 나왔어요. 기독자유당 막 소리 질면서 막 한 2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고급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는 장면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도대체 그래서 안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저는 이게 정직하다고 생각됩니다. 6절에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시옵소서. 이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그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포로들 돌아오고 거기에 빼앗겼던 금은보화 성전에 이런 것들이 물건들을 돌려오게끔 해주십시오.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합니다. 저는 조금 사실은 물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명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한참 기도하면 기도가 뭐라고 그래?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교 기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 기도 있어요 없어요? 기도 다 있습니다. 철학과 기도의 차이가 뭐라고요? 철학과 종교. 철학과 종교의 철학이나 종교나 다 세상을 분석합니다. 세상을 해석해요. 세상은 이렇다. 어쩌고저쩌고 막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철학도 그런 일을 하고요. 종교도 그런 일을 합니다. 차이가 뭐냐? 철학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철학은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지만 세상 기도가 없어요. 철학은. 그런데 종교는요. 종교는 기도가 있죠.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산신령에게 비는 이런 샤머니즘도 기도가 있죠. 그런데 여타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물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라. 그걸 먼저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그것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궁핍함 먼저 기도하죠.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문제부터 기도하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불교 믿는 사람 그런 기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똑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차이가 뭐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하다가 기도 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지어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랑 우리 교수님이랑 막 얘기 막 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너 조용해 막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 졸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도하다도 가끔 졸기도 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면 참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 아유 지금 죄송합니다. 아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얘가 뭐라고 기도하나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꾸벅꾸벅 졸고 있어.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다면 그 기도가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막 선포해요. 이건 어쩌면 세상에서 배운 거 네가 뭘 마음에 소원한 거 있냐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물론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은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6절에 아멘. 거짓 선지자의 말에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소원일 뿐이에요.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하나냐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의 소원은 그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8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지금 하나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평화를 예언합니다. 이 나라 잘 될 거다. 우리나라 잘 될 거다. 왜? 예루살렘이니까. 왜? 하나님의 성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안 빼먹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는 거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폭력적이죠. 강압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안에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도 폭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강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협박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협박한다. 표현이 어떻습니까? 전 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겁박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멍에를 빼앗습니다.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내가 진 이 멍에처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멍에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그걸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힘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왕들이 그 하나냐에게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헷갈립니다. 이래서 아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냐가 멋지게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2년 안에 이 바벨론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폼잡고 얘기를 합니다.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요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기 길을 가는 선지자의 심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런데 그제사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왜 그제사나 아니 꺾어 버리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달려드는 하나냐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시든지 예레미야에게 다가오는 이 하다못해 작은 돌멩이 하나 나가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든지 하나냐를 좀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멍에를 꺾어 버리고 예레미야가 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예 나무 멍에는 꺾어버릴 수 있겠죠. 쇠멍에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이 모든 나라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군소국가들 반 바벨론 연합세력을 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시돈이나 두로 이런 나라들 모든 나라의 목을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들짐승이 달려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유다를, 예루살렘을, 그 인근의 나라들을 완전히 들짐승이 잡아먹듯이 그렇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나아갑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아니 자기 몽예를 빼앗아 꺾어버린 그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아니 처음에는 하나냐가 막 얘기할 때는 아멘, 하나님이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그에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예,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이게 2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즈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우리가 왜 미혹되느냐? 물론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우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넘어가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탐심에 끌려 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신화적인 시대에는 이런 귀신이나 혹은 어떤 그런 신비한 것, 물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은사주의로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소위 만몬신입니다. 자본의 신이에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성애와 이슬람과 차별금지법과 간통죄 부활을 이슈로 내건 기독자유당의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려고자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권력과 탐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냐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나라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니 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겠죠. 영국의 월퍼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영국 노동당, 영국의 의회에서 단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노예를 사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페이스북의 친구가 전에 교회에 사람이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한 줄 썼어요. 성령의 헛바람을 경계하라. 그거 한 줄 딱 뭐라고요? 성령의 헛바람을, 그 막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하는 거예요. 성령의 헛바람을 경계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거기다 답글, 그 사람은 한 줄 썼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뭐냐면 성령은 헛바람이 없다. 헛바람이 부는 것은 성령이 아니다. 헛바람을 불고 있는 것은 헛바람을 불면서 성령을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거짓이다. 성령의 헛바람은 경계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운운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말씀을 전하지만 제 이야기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확신드는 것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아멘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죠. 온 교우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 잘하면요 졸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멘 아멘 하면 그걸 훈련시키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헛된 헛바람 헛소리에도 아멘합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아멘을 하고 거짓된 말에도 아멘을 해요. 한국교회 아멘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한 번도 부추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정말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확신이 되는 일이라면 입으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다짐하며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윤기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제 제가 잘못된 길로 갈지 여러분들이 호신탐탐 노려보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요 성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 대통령이 백성들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죠. 매번 선거에 이겨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백성들 무서운 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갈 수 없는 거죠. 백성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도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옛날 교황이, 교황, 이게 벌써 교황자가 붙잖아요. 황제, 황자가. 라고 하는 것처럼 교황의 절대 무오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교황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한국 개신교의 큰 교회 목사들은 제왕적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사가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로 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담아 들으시고 분별하며 들으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십시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로 가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지켜내야 할 진리,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